고개를 약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북한 인권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이나 또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 선진국들에서 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우선인들이 노스코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전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감옥살이도 하셨고 또 자기 나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데모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인권은 개선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북한의 인권이 절대로 국제사회에서 개선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이 되고 북한의 인권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북한에 남아있던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이후에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한다는 이런 정보를 북한 정부가 알아냈습니다. 2004년도에 6월달에 요 맨하탄에 있는 그 북한 유엔 대표부 박기련 대사가 저희 정체를 북한에다가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달에 저희 남편이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서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저희 한 가정의 극한 일이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국제사회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그 공산국가를 향해서 북한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게끔 압박을 가해달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저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공개 사역한 제 사랑하는 남편 최광철 저의 남편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 앞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해에 걸치는 데모를 했습니다. 김정일 독재자는 공개 처형한 내 남편을 살려내라고 저의 아들은 김정일 독재자는